자,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 보안 기사 이 책의 본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스템 보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에서 시스템 보안은 오히려 이제 필기에서 좀 어렵고 실기에서는 또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키포인트만 보면 될것 같고, 시스템 보안은 이제 필기에서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대신 쉽게 나오면 오히려 네트워크가 조금 그 네트워크 보안이 좀 쉽고 서로 이렇게 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6페이지 01번에 컴퓨터 시스템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이렇게 넘겨보면 뭐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뭐 기억장치 계층 구조 있고, 그 다음에 1-23에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32페이지를 보면 운영체제로 바뀌었죠. 사실은 컴퓨터 구조는 원래 전산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깊게 내면 그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컴퓨터 구조는 그냥 하드웨어예요, 기계. 우리가 전산학과를 나왔건, 무슨 과를 나왔건 간에 컴퓨터의 기본적인 건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이게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컴퓨터는요, 스마트폰이 됐든, CPU, 메모리, 디스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CPU는 더하기 빼기를 해줘요. 더하기 빼기 혹은 곱하기 나누기.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산술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CPU는요 논리 연산도 해줘요. AND OR NOT X OR, 그죠? AND는 곱하기니까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내주는 거고, OR는 더하기니까 1 더하기 0은 뭐예요? 0 1인 거죠, 그죠? 네, 요런 걸 해주는 게 AND OR란 논리 연산이에요. 즉 CPU라는 건 더하기 빼기를 해주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해주는 거고, 이 컴퓨터 구조는 10진수가 아니라 2진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즉, 가장 큰 수가 1이라는 거죠. 0 아니면 1. 우리가 10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개의 자리를 갖고 있는 거고, 0 아니면 1, 이두 개밖에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얘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이 되죠. 왜? 자리 올림에 하나 해서. 이런 게 이제 컴퓨터 CPU의 구조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 2진수 체계와 이 CPU 메모리 디스크, CPU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이 구조를 가장 기본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폰 노이만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입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CPU는 반드시 메모리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CPU가 직접 디스크에서 읽는 건안 된다 이거죠. 이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건 메모리에 올리고, 메모리에 있는 걸 CPU에 올려서 연산, 더하기 빼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달려다가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탁 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돌에 탁 내려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리겠죠. 이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시속 100으로 달리는데 옆에서는 시속 95로 달려요. 옆에서는 또 시속 95로 달리고, 옆에서는 또 시속 85로 달리고, 그래서 싹싹싹 건너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속도의 차이를 완충해 준다라고 그러거든요. 조정해 준다. 그래서 CPU는 컴퓨터 중에 가장 빠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메모리는 CPU보다는 느려요. 그래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이러한 속도의 차이를 좀 완충해 주기 위해서 뭘 두냐면 캐시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얘의 주 역할은 그겁니다. 용량은 메모리보다는 작고 CPU보다는 크지만 그 속도는 메모리보다는 빠르고 CPU보다는 느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의 속도 차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우리 중간에 뭘 하나 두는데, 그게 입출력 장치. 다른 말로 I/O 채널, 다른 말로 I/O 채널, I/O 프로세서 라고 부릅니다. 이게 컴퓨터 아키텍처예요. 그리고요, CPU, 메모리, 디스크. 길이 있어야 되죠, 길이. 전부 다. 길이 있어야지 전기를 보내죠. 우리 전기를 따야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버스라고 부릅니다. 버스. 자, 이게 컴퓨터 구조의 다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좀 정리해보죠. 컴퓨터 구조라는 건 CPU, 메모리, 디스크, CPU, 캐시 메모리, 메모리, 디스크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위쪽으로 가면 속도가 빠르고 용량은 작은 구조, 밑으로 가면 용량은 크고 속도는 느리고 가격은 싸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계층형 구조라고 그래요. 상위, 하위, 중위, 뭐 상위, 중위, 하위 이렇게 놨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층형 구조인 거고, CPU는 오직 메모리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CPU는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는 뭐 1 더하기 2, 1하고 2는 값인 거고, 더하기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읽어올 때, 더하기도 하나 읽어와야 되고, 1하고 2라는 값도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메모리에 어디에서 내가 값을 읽어와야 됩니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MAR이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쭉 읽어와요. 읽어와서 1과 2라는 값을 읽었어. 그 값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에 집어넣고, 거기에 더하기에 명령이죠. 너 뭐해? 오퍼레이션 코드, OP 코드라고 부릅니다. 명령이죠. 이 더하기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집어넣습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와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 두 개를 읽어드려서 CPU는 더하기를 하고 그 결과를 임시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ACC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이 됐죠? 연산이 됐으니까 다음의 명령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하나 했으니까 두 번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메모리의 주소를 읽어올 명령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CPU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MAR, MBR, 프로그램 카운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ACC 이런 레지스터로 이루어져 있고, 레지스터라는 거는 CPU 안에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작은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메모리가 있어야지 A는 A 더하기 B면 이 결과를 어디다 저장할 수도 있고, 더하기는 또 빼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CPU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더하기 빼기하고 그 결과를 반납하는 일렬의 과정,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Instruction Cycle 혹은 Major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하면 첫 번째 패치, 메모리에서 읽어온다. 그 다음에 Indirect, Direct가 아닙니다. Direct는 어디 가면 뭐가 있는 건데, Indirect는 어디 가면 너 여기 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direct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약 indirect 주소를 쓰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indirect라는 사이클이 돌아서 메모리에 가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참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direct가 빠른 거죠. 당연히 한 번에 찾는 게 빠른 거죠. indirect는 한 번 가면 한 번 더 가죠. 근데 그 한 번 더 간다라는 게 그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동그란 게 CPU가 있는데 메모리에 갔어. 근데 한 번 더 가. 근데 더 가. 마치 트리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인다이렉트는 주소 공간의 확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다이렉트보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읽어왔으니까 이제 실행해야죠. 익스큐션 실행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인 행위가 일어나요. 뭔가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그걸 우리는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 그대로 해서 하면 그냥 방해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졌어. 갑자기 프로그램 죽었어. 이런 게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예외 처리를 하고 돌아와서 계속 처리해라. 자, 이게 바로 메이저 스테이트 인스트럭션 사이클. 다시 정리하면 패치, 인다이렉트, 익스큐트, 인터럽트.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CPU와 메모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CPU와 메모리 사이에는 사실은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속도의 차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근데 한번 봐보세요. CPU가 더하기 빼기를 해서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는 A가 1이었어요. 캐시 메모리는 A가 결과니까 A가 2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캐시 메모리의 일괄성 문제. 캐시와 메모리가 순간적으로 다르다. 그럼 방법은 뭐가 있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CPU가 캐시 메모리 바꿀 때 메모리도 같이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CPU가 캐시 메모리를 바꿀 때 캐시 메모리만 바꿨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두 가지가 Write Through, Write Back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괄성을 맞춰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와요? 디스크에서 갖고 오죠. 네, 디스크. 네, 결론적으로 보조교육 장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니까. 그럼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야 돼요. CPU가 더하기 빼기를 하다가 내가 어떤 값을 읽어야 돼. 그러면 메모리한테 야, 너 좀 읽어와. 그럼 메모리가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렇게 올려서, 그죠? 메모리에 올려서 CPU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 동안 CPU는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비합리적이겠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CPU는 도하기 빼기를 하고 있다가 입출력 인터럽트가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그때만 해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럽트 방식. 세 번째 방식은 DMA 제어기라는 걸 하나 두고 요놈이 인터럽트가 입출력을 좀 처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MA 제어기 하나에 뭐 프린터기, 디스크, 뭐 SSD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U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만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이런 입출력을 하는데 그게 DMA 방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GPU 있죠.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그래픽 처리 전용 CPU. 그것처럼 디스크 입출력 할때 입출력 전용 카드를 하나 꽂아요. 그냥 카드를. CPU를 하나 꽂는다 이거 입출력 전용. 그래서 병렬로 처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I/O 프로세서, 그죠? SSOR, 그죠? 혹은 또 I/O 채널, 혹은 그냥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출력 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그 다음에 뭐예요? 인터럽트, 그 다음에 DMA, 그 다음에 채널에 의한 입출력.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하드웨어가 딱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드웨어가. 예.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는 작고 디스크는 커요. 그럼 마치 그러니까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면 어떨까? 그러면 공간이 좀 확대가 되겠죠. 속도는 사실상의 속도 계산은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디스크니까. 아무리 그렇게 써봤자. 예,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의 공간의 확대의 방법이 가상 기억 장치예요. 그럼 가상 기억 장치 뭐가 다르냐? 그냥 디스크입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PU는 도로명 주소로 우편번호를 할당했어요. 그럼 디스크는 그동 주소로 할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CPU,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그러면 이거 주소 변환 뭔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두 개가 체계가 다르니까 이러한 주소 변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핑 테이블 혹은 사상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에 해당되는 동 주소 이걸 찾아라 이거죠. 자, 이제 컴퓨터 구조로 가보죠. 컴퓨터 구조는 CPU는 워드 단위, 워드 단위. 뭔가 처리를 할때 자료를 워드 단위로 해요. 그래서 1워드가 8바이트로 되어 있으면, 1워드가, 죄송합니다. 8바이트가 아니라, 1워드가 4바이트로 되어 있으면,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48에 32, 32비트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데이터 32비트를 한꺼번에 올려서 도하기 빼기를 해준다 이거죠. 그죠? 1의 자릿수 32개를. 자, 근데 1워드는 4바이트일 수도 있고 8바이트일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바뀌니까. 왜? 워드라는 건 논리적인 거고 바이트는 물리적으로 8비트, 1바이트는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메모리는요, 물리적인 주소가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물리적인 주소 체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소가 다르죠? 보조기억장치 중에 디스크는 저장 공간의 단위는 섹터라고 부르고요. SSD는 청크라고 불러요. 지금 뭔가 주소 체계가 다르죠? 가상 메모리는요,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한다라는 건데, 디스크의 주소 체계 일부, 디스크 중에 일부를 메모리의 주소 체계로 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일부, 정말 미세한 속도의 차이가 조금 빨라질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메모리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의 주소 체계를 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메모리 공간이 확대된 거로 착각할 수, 확대됐죠. 그죠? 확대되죠. 예. 근데 속도는 미미한 효과가 오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 디스크요. 그리고 진짜 디스크.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놈과 이놈 이세개 놈이 주소 체계가 다르죠, 지금. 그 다릅니다. 가상 기억 장치는 버추얼 어드레스라는 걸 쓰고 메모리는 프레임. 그냥 메모리의 주소를 쓰는 거고 디스크는 섹터의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매핑표가 필요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의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의 공간을 고정 길이로 두면 우리 페이지 때에 따라서 작았다 커졌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세그먼트. 그래서 그 기법을 세그먼테이션, 페이지는 페이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징은 이 메모리의 공간, 가상 공간을 고정 길이로 두고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 그러면 주소를 한다면 이거를 실제 메모리랑 매핑하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죠. 버추얼 어드레스, 실제 리얼 메모리 주소. 그리고 이렇게 그걸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참조해서 메모리에 이렇게 직접 갈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세그먼테이션 기법은 똑같아요. 버추얼 어드레스, 세그먼트 정보. 그 대신 얘는 가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변이. 페이지는 다 4바이트야 이렇게 고정하니까 처음만 알면 끝은 나는 거예요. 폭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페이지는 이만 할 수도 있고 이만 할 수도 있고 이게 많이 이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의 길이를 줘야 되겠죠. D, 변이라는 값을.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게 가상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 세그먼테이션 기법.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데 메모리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막 프레임이 비어 있어. 근데 1K짜리가 올라가는데 메모리 공간 1K짜리가 딱 있어. 그럼 쏙 들어가죠. 그걸 우리는 베스트 핏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가장 최적이다. 근데 그냥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퍼스트 그냥 순서대로. 근데 올리는데 메모리에 4K짜리가 있어. 난 1K만 필요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똑 넣어요. 그러면 3K가 남죠. 그럼 3K는 다른 데 쓸 수 있잖아. 그걸 워스트 핏이라고 합니다. 워스트 핏. 자, 이거는 지금 메모리가 비어 있을 때 디스크에 있는 걸 올릴 때 얘기였고 이제 메모리가 꽉 차면 누군가를 내리고 올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내려? 그럼 누굴 내릴 거냐?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쓰지 않는 거.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는 놈을 내리자 LRU.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놈을 내리자 LFU. 참조 비트와 수정 비트를 넣어서 그 참조 비트와 수정 비트가 둘 다 세트가 되면, 그죠? 너 참조했어? 수정됐어? 이 변수의 플래그로 둔다 이거예요. 그게 둘 다 셋이 되면, 설정이 되면 걔를 내리자 NUR. 참조 비트만 나서 고놈만 내리자 SCR. 그죠? Second Chance Replacement의 약자입니다. 이게 메모리의 이 구조 혹은 가상기억 장치의 구조의 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컴퓨터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책으로 한번 쭉 볼게요. 자, 책에 1-17에 보면 내부 레지스터의 종류, 그거는 뭐 프로그램 카운터, MAR, MBR,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 그 다음 뒤쪽으로 보면 버스입니다. 왜냐면 CPU와 메모리 사이 데이터에 주고받을 때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명령어는 조금 보내고 데이터는 많이 보겠네겠죠. 그럼 길을 만들 때 명령어 폰은 작게 하고 데이터는 폰 크게 하는 게 훨씬 더 찾기에서도 효율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PU의 명령 수기 1-18, 그죠? 뭐야? 인출, 패치, 인다이렉트, 익스큐션, 인터럽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1-20 기억장치 계층 구조. 얘기했던 거죠. 레지스터, 이게 CPU의 안에 있는 작은 메모리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와 봐보세요. 지금까지 CPU 메모리 했는데 캐시가 있죠. 그러면 얘도 주소 체계가 틀려. 그러면 캐시 맵핑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맵핑표에도 직접 가면 값이 있어. 인다이렉트 한 번 더 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영어로 한글로 연관, association 나오면 하드웨어를 쓰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쓰면 뭐예요? 무조건 다 빠르죠. 그 다음에 히트율도 좋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비싸죠? 예. 연관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기계, 전용 칩을 쓰는 거예요. 이 매핑 테이블을 칩에 담으면 무조건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1-20에 보면 캐시 메모리 매핑 방식, 직접 사상. 그죠? 갔더니 그 값이 있더라. 연관 사상 기계 쓴다. 직접 연관 두 개 짬뽕해서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뭐예요? 연관, 두 번째 집합 연관, 세 번째 직접. 이렇게 되겠죠? 예. 연관은 기계입니다. 기계. 자, 뒤로 넘어갑니다. 캐시 메모리가 꽉 찼습니다. 그럼 누군가 내리고 누군가 올려야 돼. 그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내릴 거냐. 캐시가 꽉 찼으니까. 그죠? 어떤 기준으로 캐시에서 쫓겨낼 거냐. 그래서 그게 1-22의 캐시 메모리 교체 기법. 자,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FIFO, 순서대로. 그죠? 그 다음에 NUR, LFU, 그 다음에 SCR? 이런 것들의 기법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쓰고 메모리 교체, 가상 메모리 교체 기법에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캐시 일괄성. 아까 1-23에 라이트 스로우, 라이트 백. 그죠?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의 불일치가 일어났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둘 다 고칠 거냐? 캐시만 고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상기억장치 관리기법,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세그먼테이션은 가변, 페이지는 고정길이의 주소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메모리 관리법 페이징 세그먼테이션 1-24, 25에 나와 있는데 두개 가장 큰 차이점은 세그먼테이션은 폭의 길이를 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길이가 가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보면 1-28, 1-29 입출력 프로세스 방식,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 입출력 방식 뭐가 있죠? 프로그램의 입출력, 인터럽트, DMA, I/O 채널. I/O 채널이 가장 좋은 거. 그 다음에 I/O 채널 중에 셀렉터 방식이 있습니다. 셀렉터. 셀렉트를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선택하는 거죠. 여러 개의 입출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멀티플렉싱, 멀티플렉서. 여러 개를 동시에 입출력한다. 바이트 멀티플렉서. 입출력을 하는데 입출력 단위가 바이트다. 동시에 입출력하는데 바이트다. 블럭 멀티플렉서. 동시에 입출력하는데 입출력 단위가 블럭 단위로 많이 한다. 자. 셀렉터 채널, 동시에 한순간에 하나밖에 입출력 못한다.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지만 컴퓨터 구조 핵심은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